그 시뮬레이터 룸이 있다고 그랬고. 아, 네. 봤거든요. 그럼 제가 저희 인디고 네. 시뮬레이터 룸 간략하게 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네. 따라오세요. 네. 우선은 여기가 저희 시뮬레이터 룸인데요. 보시면은 되게 휘황찬란하죠. 네. 이 장비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시뮬레이터고, 이 시뮬레이터를 빠르게 타는 네. 게 아니라 네. 실차랑 최대한 가깝게 유사하게 느낌을 구현을 해놔서 제가 이거를 하고 실차로 갔을 때 최대한 이질감이 안 들도록. 선수가 실제 선수가 아닌 시뮬레이터 분들도 그럼 여기 와서 연습하면은 네.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나아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짜요? 네. 그럼 제가 불러와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페달이 굉장히 멀리는데요? 네. 멀리 있어요? 네. 다리가 짧아. 기존에 하시던 시뮬레이터랑 좀 다르게 좀 무겁게 설정이 돼 있어서 좀 그거 좀 적응하시는 게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많이 안 걸릴 정도까지만 받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죠. 그렇죠. 네. 레이스카도 이게 최선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물론 이용해서 탈 줄도 알아야 되지만 제일 베스트는 ABS 걸리기 바로 직전에 퍼포먼스까지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에이펙스까지 가는 과정에서 브레이크의 기울기도 가파르게 해야 되고 그 직선상에서 유지. G27은 가능한데. 코너링 시 운전대를 돌리기 전에 직선 구간에서 최대 제동을 이끌어낸 후 에이펙스라 부르는 코너의 정점을 찍고 가속해서 나가는 것이 코너링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크게 직선에서의 감속 구간, 에이펙스까지의 회전 구간, 가속 구간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오유님은 진짜 디테일한 작업만 잡으면 되는 수준이에요. 아까랑 헌터님 그래프랑 좀 다르죠? 네. 이제 에이펙스까지 자연스럽게 지금 매니지먼트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조금씩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앞에 하중을 더 줘서 차가 안쪽으로 선회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감속 영역에서 완전한 감속을 이끌어내는 것이 원래는 정석입니다. 그런데 감속 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않고 서서히 줄이며 회전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트레일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트레일이란 무엇이 지나간 흔적, 꼬리 같은 의미인데 브레이크에 꼬리를 남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의 조향은 앞바퀴가 방향 전환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하중은 앞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하중은 갑자기 뒤로 쏠리게 되고 앞바퀴의 접지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트레일 브레이킹을 통해 앞으로 쏠린 하중을 유지함으로써 앞바퀴를 계속 눌러주게 되고 회전 영역에서 접지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즉 바깥쪽으로 밀리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더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 수 있는 것이죠. 우유님의 경우 브레이크의 압력은 약하지만은 종반부에 트레일 브레이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속 포인트는 내가 설정한 에이펙스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에이펙스부터 가속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깔리는데 에이펙스에서 최대 스테어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코너 정점에서도 스테어링 정점을 찍어야 되고 이때부터 가속이 풀면서 들어가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코너 근처 직선 구간에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은 후 트레일 브레이킹으로 에이펙스에 접근하며 최대 스티어링 앵글을 만들었다가 풀면서 한 번에 가속하는 것이 코너링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크치까지 가파르게 올라가죠. 가파르게 올라가서 유지를 어느 정도 직선상에서 최대한 제동을 해주시고 스티어링이 지금 보여요. 스티어링이 지금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 압력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스티어링이 들어가고 압력이 쭉 빠지면서 에이펙스 지점까지 최대 스티어링 앵글, 에이펙스 지점까지
베이클 매니저먼트를 해주고요. 그 정점에서부터 가속이 동시에 다시 들어가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급차가 거의 내려가자마자 엑셀이 올라오고 있죠. 그게 에이펙스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영업비밀이긴 한데 아 영업비밀인데 이게 인디고의 영업비밀을 듣고 다시 시도해본 결과 판타님과 우윤님 두 분 다 렉타임이 줄었습니다만 이건 장비에 적응하면서 줄었을 가능성이 더 크죠. 이런 방식은 하루 만에 렉타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시고 있나요 지금? 예. 네. 빨라지고 있어요? 예. 일단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스티어링 꺾고 어느 포인트에서 엑셀을 받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 상태에서 나쁜 버릇을 깎아내고 다른 거를 추가시키기도 더 수월하고 더 편해요. 베스트랩은 한 바퀴 걸리는 거예요. 그냥 얻어 걸려서 운 좋게 딱 돼가지고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됐다.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모든 바퀴를 0.3초 개만으로 들어오게 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르든 느리든. 스타트. 스타트. 자, 여기 첫 번째 코너가 여기가 이제 무서운데요, 여기. 여기서 여기만 잘 지나가면 돼, 여기만 지나가면 돼, 여기만. 저. 4위. 아우, 뭐야. 인사이드 아, 이건 좀 아니죠. 아. 좋아요.